일단 그 멜로디 그 저기 뭐지 스케일 연습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을 그냥 하시라 그러고서 안 하니까 한 번도 안 하잖아요. 하시나요? 하실 것 같아요. 가끔 하시죠.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멜로디 잘 칠 수가 있어요. 그때 그때 하면은 안 늘어요. 그게 나중에 3, 4년 지나면 그게 제일 재밌어져요.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가 제가 지금부터 해놔야 3, 4년에 잘 쳐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그 개방형이라고 하잖아요. 개방형 의미 어떻게 되죠? 우리 저 6번 준비된 것 지금까지. 네, 미, 라, 레, 솔, 신이잖아요. 그 여기 플랫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그래서 그리고 저기 도레미파 다장조에서 미파시도는 미파시도는 저렇게 나와야 돼. 계속 나와요. 미파시도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. 기타 배우면서 좀 이따 이거 여기다 또 얘기할 거니까요. 이 기타 플랫은 이거 하나를 플랫이라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플랫은 반음입니다. 그리고 반음식 강렬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두 개는 온음이고 그렇죠? 한음이죠. 그래서 미파가 반음이니까 처음에 미니까 여기 펼쳤던 거예요. 그렇죠? 우리가 다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연습을 할 거니까 저처럼 피크를 잡으시고 피크 없으신 분은 손을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특이한 피크를 쳐야 돼요. 피크 잡으시고 6번 줄에 딱 올리세요. 그래서 그냥 개방에 저 이거 이제 카프 빼시고요. 딱 치면 이 미 따라서 미 이것만 하면 알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저 2플랫 파 3플랫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솔 그다음 5번 줄 내려가서 개방형 라 저처럼 치세요. 여기서 솔 친 다음에 여기 뛴 다음에 이렇게 치지 말고 솔 치고 라를 친 다음에 뛰세요. 솔 라 그 다음에 2플랫이 시 가운데 손가락 치셔야죠. 그 다음에 옆에가 도 그 다음에 4번 줄 내려가서 레 개방형 그 다음에 2플랫이 미 그 옆에가 반음이니까 파 파 해줬죠. 그 다음에 3번 줄 솔 3번 줄 2플랫 라 여기는 다 된다고 가정해 빨리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형 시 1플랫 도 3플랫 렌데 연습 아직 안 돼서 새끼손가락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. 렌데 1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형 미 1플랫 파 3플랫 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. 솔부터 다시 올라가 볼게요. 솔 1플랫 파 개방형 미 2번 줄 3플랫 레 1플랫 도 개방형 시 3번 줄 2플랫 라 개방형 솔 4번 줄 3플랫 파 2플랫 미 개방형 레 5번 줄 3플랫 도 개방형 라 6번 줄 3플랫 솔 1플랫 파 미 개방형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네가 이 첫째 수업이면 요거를 이렇게 계속 갈 텐데 지루해요.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세음씩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잘 되죠. 나중에 잘 되시면은 처음엔 한 박자씩 연습을 하세요. 이렇게 한 나가잖아요. 한 나가는 것처럼 다운으로만 치면요. 다운업을 하는 게 다운업으로 처음에가 다운이잖아요. 이렇게 미를 하는 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
어, 난 이거 민인 줄 아는데 이러면 안 돼요. 이렇게 개선해서 그냥 딱 갑자기 여기서 악보를 봤더니 시야에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쳐야 칠 줄 아는 거예요. 이 정도 돼야. 이 정도 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 찾아가서 여기서 여기만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게 파가 샵이라서 이렇게 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치면 왜 치냐면 여기 개명을 아니까 더 쉬워 여기가. 근데 여기를 안 갔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. 여기 했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한 게 고플레까지 했어요. 고플레까지 빨리 하고 오늘 계속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. 이게 정기 수업이 아니라서.